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메뉴 카레 추어탕 소시지 오징어 닭. 그렇지. 소시지, 소세지라고 적어야 되나? 소시지, 소세지, 소세지. 이것이 카레고, 이게 추어탕이고, 이게 오징어젓, 이게 소세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카레 국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아, 내가 이거, 그 3분 카레 있죠. 아, 그냥 돌리면 안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돌렸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물 넣고. 끝나요. 아니, 근데 3분 카레 이거밖에 없습니까? 감자 5개, 쇠고기 카레인데 쇠고기가 한 5개 들어가요. 긁어친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것입니까? 아, 그냥 말아 먹을까? 아, 흘렸다. 그럼 고추어탕으로 이걸 먹고 해야 되겠네. 5세 반이면 괜찮죠. 아, 맥주도 준비하고 시작하죠.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요, 바로 베라 큐키오로 가야죠. 네네. 베라는 메이플로 하면 돼가지고. 아, 별로요. 나무 수저 세트 사서 뭐해. 아, 두고 죽겠네. 고등어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다 미꾸라지 아닙니까? 비와서 그런지 날씨가 쌀쌀하네.
아, 부끄럽다. 조용하나? 아, 맞아. 저번에 돈가스 먹고 뚜껑에 소스 묻은 거 묻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 아니, 저 어렸을 때 사진이고. 아, 그럼요. 유튜브 구독만 해도 제가 뭐 하는지 알 수 있지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 같고 날씨가 춥네. 짠 껴놓은 아닌 거 모르겠어.
아, 뭐라 그러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알아먹을 수가 없었어. 아, 별없어 가봤습니까? 조용한가요? 왜 많이 있는 것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비피더스 메이플 돌릴거 위 있는 사람이 하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알겠지. 아 멍멍해. 아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